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네요. 조국 이재명 겨냥 종부세 완화냐 폐지 지역 완전히 망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조국 혁신당 대표가 14일 종합 부동산세 완화 폐지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조전 대표는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을 보셨나? 라며 바로 그 지방 교부세는 종부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전 대표는 2022년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시 가격도 현실화해서 부담을 지는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 25만 원씩 안 주고 그걸 지역에다 주면 되지. 그거 무슨 조전 대표 발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이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는 있습니다. 이에 조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평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를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했다. 아, 그 전대로 예전대로 돌려놓는데 무슨 저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올렸지 그게 무슨 윤 정부 탓입니까? 문재인이요. 그래서 문정부 때 그냥 삼성 죽이고 그냥 대기업들이 다 어려웠죠.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잖아요.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 조국 이재명 겨냥 종부세 완화냐 폐지 지역 완전히 망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것이 부동산법과 각종 세금 과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아주 세금을 엄청 물어서 중산층이 아주 하류층이 돼버렸죠. 빚을 얻어서 갖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판국을 만들어 놨고 부동산을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중산층을 하위층으로 추락시키고 일가구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린 것은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고루 집한 채씩 갖자는 의도였는데 난데없이 집한 채도 12억이 넘으면 종부세, 종소세를 거두고 의료보험을 물어야 하고 강남 지역 주민들은 거의 100% 집한 채 가져도 이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강남 죽이기였어요, 그게. 종부세에서 걸리면 종소세는 쥐꼬리만한 임대료에도 세금이 부과돼서 그 중산층을 목조이게 됩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부동산 그 법과 과세에서 비롯됩니다. 왜 민주당이 저기 문재인이 잘해놓고도 정권을 뺏겼습니까? 이 부동산 망쳐놓고 이 과대한 과세로 인해서 차라리 저기 저 25만 원씩 뭐 국민들한테 뭐전 국민한테 주는 거 인짓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세 무너진다 하는데 그거 지방세에다가 돌려주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당한 그 전에 계속 되었던 세금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뭐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려놓은 문재인 정부가 올리기 직전의 상태로 되돌려놨지.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더막 하락시킨 게 없어요. 그 전으로 가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안정되잖아요. 조국 문재인과 같은 부류죠. 문재인 부동산법이 조국은 부동산법이고라고 해석하면 맞죠, 그게.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
조국 이재명 겨냥 종부세 완화냐 폐지 지역 완전히 망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